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일까지는 적지 않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익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낮부터 눈발이 굵어져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 5시 무렵에는 시간당 1cm가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야를 방해할 정도의 많은 눈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 익산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다만 전북 지역 군산과 정읍 또 김제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익산 함라에 1.5cm가 내렸고 김제 1.5, 임실에도 1.2cm가 쌓였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에 3에서 8cm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제와 군산 등 서해안에는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새밑 한파 역시 기승을 부리며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밤 9시를 기해선 무주와 진안, 장수의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익산 영하 9도,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눈 무게에 취약한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이 될 우려가 큰 만큼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